네,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이라고 모두들 즐거워하지만 사실 모든 부모들은 아, 이 달은 어떻게 또 생활하지? 라고 걱정을 합니다. 지난 2년간의 물가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에 최고치였다고 합니다. 1월에 실질임금이 작년 대비 무려 11.1% 하락했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월급이 10분의 1 이상 줄어든 겁니다. 고금리로 이자 부담은 늘고 소득은 줄고 체감 물가는 연일 고공행진 중입니다.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악화된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국정운영기조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사도 처방이 효과가 없으면 치료법 그리고 약을 바꿉니다. 삼중고에 처한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민생회복조치에 대한 진지한 검토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일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십니다.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국정쇄신책이 마련되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께서는 민생을 살려라, 국정기조를 전환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국정기조의 변화 그리고 민생 중심의 국정으로 희망을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검사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나라가 검사의 나라도 아닌데 검사들의 독선 정도가 아니라 검사들의 행패가 아주 만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검찰은 이 사회의 법 질서 최소한의 도덕을 유지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그 최후의 수단이 왜곡되어 있으면 이 나라 질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장경태 최고위원이 지금 영상으로 보여주신 내용을 보면 사실 저거 너무 심한 건 뺀 거죠? 그 내용 중에. 우리 국민들께서 직접 보시기에 참 낯뜨거울 얘기들도 있어서 아마 뺀 것 같은데 그 피의자하고 뭐 특별한 이상한 남녀 관계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불륜 관계 내용이 있었는데 그건 뺐습니다. 너무 지저분해서. 아니, 조사받는 피의자하고 살림 차렸다 그랬어요? 네, 뭐 살림 얘기도 있긴 합니다. 그 사실인지 여부야 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피의자, 조사받는 피의자를 시켜가지고 질문지와 답변 내용을 주고 외우게 했다는데 이건 모해 위증 교사죄라고 징역 10년짜리 중범죄 아닙니까? 이 검사들이 얼마나 간이 부었으면 그 법을 집행하는 당사자이면서도 어떻게 외우라고 하는 건 기억이 없는 진술을 증언을 하라고 시킨 건데 저 증언하라고 시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증언. 그거 명백한 모해 위증 교사 아닙니까? 이거 감찰할 일이 아니라 당연히 탄핵해야 되고 그 넘어서서 형사처벌을 해야 될 중범죄입니다. 중범죄. 이 검사가 진실을 규명해서 억울한 자가 없게 하고 죄 지은 자에 대해서 상응한 처벌을 받게 하라는 것이지 없는 사실 지어내고 기억이 없는 거 외워서 증언해서 죄 만들려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짓들을 아주 백주대낮에 뻔뻔스럽게 저지를 수가 있습니까? 이게 대한민국 검찰 맞습니까? 우리 원내에서 각별히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검사들의
검사들의 범죄 행태가 드러나면 가차 없이 따박따박 법적 책임을 묻고 필요하다면 꼭 탄핵하겠습니다. 아니 정말 이게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데 뭘 잘못해도 다 자식들이 기소권 독점하고 있으니까 수사권 독점하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검사는 죄를 지어도 다 괜찮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없는 죄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이런 해괴한 자만심 가득한 거 아닙니까? 오늘 그 장경태 최고위원께서 보여주신 영상 이게 보도도 잘 안 되고 있어요. 검찰이 죄를 지으면 더 크게 보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 침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서워서 그러겠죠. 검찰 국가니까. 하여튼 오늘은 검사 얘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 이게 대한민국이 정말로 새로 출발하기 위한 국정기조 전환의 상징 같은 현상이라 말씀들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검사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 시민들의 범죄보다 훨씬 더 강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